자, 오늘 인터뷰는 주식시장 어디로 가는 거냐,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 검은 목요일, 금요일은 더 까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증권의 이정미 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님은 그동안 시장 내려갈 거다 조심해라. 네. 장난 아니다 조심해라. 장난 아니다까지는 진짜다 아니고. 조심해라. 나 이경민이다 조심해라. 그 정도는 아니 그랬다면서요? 일단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예. 저는 2020년 프리뷰를 9월 달에 쓰긴 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내년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은.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 좀 조정은 겪을 수 있지만 네.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탄절에 주식 사라? 지나서. 지나서. 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분기에는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잖아요. 지금 업데이트에서 보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입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합의는 기정사실화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굉장히 삐그덕대고 있거든요. 아무 합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온다 하더라도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5일 전에 나와야지 12월 15일 날 예정된 1900억 달러 관세 부과가 유예되든지 철회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계속 공언하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내년 초반까지 조금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내년은 좋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한 2020년의 타이틀은 궁즉변 변즉통입니다. 그때도 와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계 상황에 달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네. 변하면 그 정세를 바꾸고 그 바뀐 정세는 오래간다라는 그 주역이 나온 말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금 격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미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겠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 모양책들이 더 세게 나올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도 폭등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인 무역 합의 최근 중국이 요구하는 일시적인 뭐 단계적인 관세 철회라든지 관세 인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가시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기회를 만들어낸다. 네. 너무 위기니까 쟤들 뭐라도 할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저효과. 그러니까 2018년 4분기부터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예. 교역 증가율이나 한국 수출 증가율이 작년 4분기부터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런 기저효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멘텀.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GDP 성장률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2.5% 뭐 중국이 6.5% 이렇게 갈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 흐름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YOY 증가율 자체는 플러스로 돌 수 있다. 상반기 중에. 그러면은 모멘텀을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 지난번에 너무 안 좋았어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저효과라서 네. 그게 얼만큼 평가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 얘기 그게 궁금해요. 이미 네. 알려졌잖아요.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연간 코스피 이익 증가율하고요. 그리고 주가 변화율을 보면은 2002년 이후 거의 0.9입니다. 상관관계가. 아무튼 기저효과든 무슨 효과든 든 이익이 늘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면 주가는 오른다. 네. 여기다가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아마 한국 증시를 좀 주목하게 되는 그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네. 그건 왜요? 글로벌 자금이 왜 한국을? 일단은 미중 무역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게 되면 피해가 가장 컸던 한국이 좀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고 글로벌 쫙 펼쳐서 이익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이 터키 다음에 2위입니다. 뭐가요? 이익 증가율이요. 아 워낙 죽 썼던 네. 두 나라였나 보네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한번 브라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익 증가율이 브라질은 글로벌 3위거든요. 네. 그러면 브라질이 경제가 너무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막 살아나고 그랬을까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계 자금들은 브라질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갔고 사상 최고 챙진을 했고 여기다가 정책이 변하면서 브라질 증시는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올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한국도 그럴 것이다. 한국도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쯤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진다면 IT나 뭐 그런 시클리컬 업종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놓으신다면 내년은 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이 내년 봄, 내년 여름, 내년 가을, 내년 겨울 중에 어떤 거예요? 저는 1분기 때 좀 조정이 있으면 네.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봄. 네. 그리고 저는 뭐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도 2021년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후년? 네. 이게 시점이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번 상승 흐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네. 2020년, 21년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네. 내년 봄까지는 너무 어떻게 견뎌요? 저도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네. 중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가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감은 너무 많이 왔어. 앞서가 있다. 네.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네. 좀 시계를 조금만 좁혀볼게요. 네. 그러니까 11월 21일인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그리고 12월 뭐 한 초순 중순까지 네. 일단은 12월 되면 코스닥 뭐 거래소 할 것 없이 대주주 들어갈 만한 네. 이른바 큰 손들은 털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대주주 요건이 또 강화되거든요. 네. 기준 금액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주주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세금도 많이 부과가 되게 되고 12월 말에 대주주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이듬해 파는 거는 네. 4월 이후에 파는 거는 양도세 물어요? 네. 아니요. 그때부터 파는 거는 양도세 물어요. 1월 1일 이후부터 네. 파는 건? 네. 그리고 4월 그 부과되는 게 배당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4월 달에 부과되는 거죠. 부과된다면? 세금이. 양도세가? 네. 양도세가. 그래서 피하고 본다. 피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네. 여기다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MSCI 이슈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아람코 상장도 12월 중에 있습니다. MSCI는 지수 변경이죠.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거 털고 네. 중국 거 넣고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그래서 털고 있는 거거나 그걸 예상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거 생각하면 MSCI 지수 변경하는 건 대충 언제쯤인지 알았을 텐데. 27일입니다. 11월 27일. 그렇죠. 그러면 네. 요맘때쯤 되면 이제 그 정리 빠르게 되기 시작하겠지 예상할 네.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어제 오늘 내릴 때 갑자기 그런데, 우리가 놀라야 될 이유가. 일단은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외국인이 오늘 5천억 넘게 매도를 한 거라기보다는 네. 미중 무역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MSCI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이 최근 10일 거래를 연속 매도하면서 11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80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의 고리 거꾸로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외국인은 많이 안 팔거나 좀 사고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네. 그리고 외국인은 그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하고 이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람코 상장과 관련한 거는 왜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요? 아람코 상장 뭐 아람코 시가총액 비중은 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를 살 정도의 전체 비중인데 다행스럽게도 1.5% 정도만 일단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엄청 크죠. 아, 그러니까 아람코 주식 살려고 네. 기존 주식 판다. 네. 그러기 그것도 있거니와 또 이제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지수 변 아, 아람코 때문에 아람코가 들어오면은 이제 사우드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빼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MSCI 이슈만이 아니라 뭐 규모는 작긴 하지만 FTSE에서도 지수 변경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노출된 거를 보면은 FTSE라는 지수는 아람코 상장 5거래일 안에 네, 지수 변경을 하겠다.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MSCI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지수 변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MSCI에서 한국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아람코 상장으로 인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MSCI에서 한국하고 사우디는 같은 반 친구예요? 네. 왜 또 그 친구하고 같은 반이에요? 아,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최소한 짧게 본다 하더라도 12월 초중순까지는 네, 외국인 수급이 쉽게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람코 이거 상장 덥석 많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네. 어... 그리고 야. 또 하나는 뭐 최근 며칠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매도한다 그래서 국내 수급이 좀 받쳐주긴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고 안전판을 만들어줬던 게 연기금이었는데요. 네. 연기금 순매수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올해 연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이 한 18%인데 네, 어느 정도 채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연기금의 장기 목표를 보면은 5년 정도 동안에 한국 주식 비중을 15%까지 줄이는 네, 흐름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8% 이상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연기금의 수급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도 많이 내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호재로 버틸 거예요라고 하는 건 눈에 띄는 거 없죠. 호재로 버틸 거. 그러니까 지금 내년 봄을 기대하고 내년 봄에 오를 거니까 지금부터 사두기는 그렇잖아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근데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매크로 환경이나 뭐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변적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미중 무역 합의가 12월 15일 전에 돼서 12월 15일 날 관세가 유예되고 관세 부과가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합의를 하게 되면 립서비스를 하겠죠. 네. 자, 우리 이제 곧바로 2차 무역 합의로 들어간다 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전판을 만들고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잘 모르니까 모르죠. 그냥 팀장님께 한번 개인 생각을 한번 추측해봐 주세요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건드렸다가 이거 얻어냈어요라는 걸 가시적인 게 뭔가 있어야 네, 이 건드린 보람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 내놓기 전에는 계속 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중국이 그거라고 줄 수 있는 게 뭐죠? 만약 트럼프 보고 네가 골라가 알았어. 자 펼쳐줄게. 너 갖고 싶은 거 갖고 가. 라고 하면 트럼프는 뭘 집어가고 싶을까요? 첫 번째로는 농축산물 수입 규모를 명기해서 네, 매달 월간이든 분기단이든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네, 수입한다 라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금액을 명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예.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 보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보다 네, 취임한 이후인 지금 중국이 미국 농산물 더 많이 사가라는 거예요? 사가는데 예, 금액을 명기하라. 얼마씩 사갈지. 그러면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승전보가 될 것이다. 판벨트 쪽에서의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쪽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예, 뭐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 이거는 최소한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문제는 지금은 옛날과 협상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네. 5월 달에 미중 무역 합의가 깨졌을 때 제가 코멘트를 썼던 거는 이제 키는 중국에 넘어갔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전까지 5월 미중 무역 합의 과정 협상 과정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이 수용을 하는, 그래서 그때 내용들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수용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네. 중국이 반대급부를 뭘 달라고 하는지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중국이 이건 아니다 하고 판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8월 말에 판벨트하고 러스벨트, 그러니까 농축산물하고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했죠. 처음으로. 네.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런 다음에 환율조합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관세율을, 관세 부과했던 거를 너도 나도 같은 비율로 줄여나가자. 근데 이건 못 받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건 5천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네.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 건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중국보다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부분은 절대 못 받고, 만약에 받으려면 같은 규모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꼬여놓은 거 다시 풀어내는 거니까. 네. 협상에서 풀 이야기지만 저는 미국 국민들, 네, 특히 트럼프의 지지계층, 네, 한테 1년 동안 중국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거 얻어왔어요 결론적으로. 네. 라고 할 만한 그 보따리가 농산물 수입. 그러니까 지금은 1차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 트럼프가 말한 건 1차, 2차, 3차 계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얻어내고 싶은 것은 환율 변수, 여기다 지적재산권, 그런 재산,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중국으로부터 계속 얻어내려고. 아, 중요한 건 나중에 얻어내려고. 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네. 본격적인 대선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 시작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승전보를 올리는 것은 아마 내년 5월, 6월쯤. 그때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주식시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흐름의 타임 스케줄도. 네. 거기에 대강 거기에 맞춰 있는 것도 맞춰 있다라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6월 전에 지금처럼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같은 비율이든 같은 규모든. 네. 중국의 요구 조건도 트럼프는 일부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아픈 만큼 미국도 아파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관세율을 인하한다든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춘다든지 그런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눌렸던 교역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알겠어요. 어떤 시장 뷰로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이해했고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 뭐 업종 이런 걸로 내년 상승을 기대해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고, 그리고 그거보다 당장 내일부터 겨울 뭘로 나야 됩니까? 거꾸로 간다면 그럼 금으로 해지할까요? 뭐 이런저런 고민들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돌아올게요. 그 얘기 하나 빠뜨렸네요. 네. 홍콩.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진핑 입장에서 천안문, 제2의 천안문 사태처럼 군사를. 네. 투입시키고 무력 진압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홍콩 경찰들이 무력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 가능성 높지 않다. 왜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압을 한다 그래도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음흠. 진압을 못하면은 홍콩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국들, 중소 민족들이 다들 이탈하려고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 홍콩 경제라든지 교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한 불안감들은 조금은 남아있다. 거기다가 미국이 오늘 새벽에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네.
이 압박 내용은 홍콩 내에서 뭐 반인륜적인 뭐 행위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관건은 심사를 해서 양안,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이 하나의 국가구나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매겼던 관세를 홍콩에 똑같이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기다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 침해, 내정 간섭 뭐 이런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라도 단기간에 미중 무역 합의가 현실화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존심을 좀 건드린 법안이 아니었나. 미국이? 네. 그건 알 텐데 미국이.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홍콩이 어떻게 보면은 영국 영이기도 했지만 미국과 영국과 그 사이에서 그렇죠. 조금은 홍콩에서 발포하고 질서가 저렇게 되도록 두면서 강경진압 이야기를 하는 거가 네.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그렇죠. 시츄에이션일 수도 네, 있죠. 네. 아. 그리고 그냥 지켜보기에는 양안, 그러니까 두 국가 체제로 가자고 해놓고 시진핑이 계속적으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과 중국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국가 한 국가이긴 하지만 이 체제로 간다고 해놓고 시진핑이 강경 발언을 하면 홍콩 내부에서는 강경 진압을 하고 네. 강경한 발언을 하면 더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대학까지 침투해가지고 끌어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중 시진핑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뭐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정도로 네. 인권 특히 조금은 감정적으로 적대적이거나 아니면은 반감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떡하죠 그럼 뭘로 이 위기를 해체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현금이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시장 뷰를 제시드릴 동안에는 코스피가 2100, 2150 넘는 동안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지금 따라서 살 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죄송스럽긴 했지만 네. 왜냐하면은 1900에서 2100, 2160이라고 하면은 1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네. 종목별로 보면은 20, 30% 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따라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말고 좀 네. 떨어지는 종목들이나 추세가 약한 종목들은 오히려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종목은 홀딩을 하시고 아예 추세가 깨져버린 종목들을 파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밀렸다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더 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약할 땐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데 네. 왜 저는 항상 반대로 갈까요? 예, 굉장히 저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고 이렇게 빠졌는데 더 빠지겠나 싶어서 쥐고 있고 싶고 네, 아유 이럴 때 이렇게 먹은 게 어디야 하고 낼름 팔고 싶고 맞습니다. 네,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가 살아있고 뭐가 꺾여있냐. 지금 완전히 살아있는 업종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완전히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살짝 꺾이는 거라서 네.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룸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구조적인 변화를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면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 NC 뭐 소프트웨어 업종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플랫폼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등락 과정은 있겠지만 얘네들을 조정받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내년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은 뭐 조선, 에너지, 화학, 시클리컬이라고 하지만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대형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시장이 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워낙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반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대형주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기관 쪽에도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사모펀드도 이제 많이 힘을 잃었고요. 공모펀드는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고요. 만약에 공모펀드 쪽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별로 안 좋은 종목을 업종이나 종목을 팔고 더 좋은 종목 쪽으로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를 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건 역시 좋을 것만 일부 좋을 테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좋아지면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2011년 금융위기 이후 올라갈 때 그리고 2017년 2011년에도 코스피 업종 분류를 좀 세분하면 26개 업종입니다. 네. 26개 업종 중에 2011년에 고점 만들 때 코스피를 아웃퍼포먼 업종 비율은 46%밖에 안 됐습니다. 50%가 안 됐어요. 더 심한 것은 2017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때 30%였습니다. 26개 업종 중에 8개만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어요. 정말 잘 골라야 되네요. 좋은 장 온다 하더라도. 네. 근데 업종들을 보면은 2011년에는 차화정 장세라고 많이 얘기했던 일부 업종들이 올랐고 2017년에는 IT가 대부분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다. 아마 2017년과 비슷한 장세가 2020년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은 잘해야 된다. 네, 대형주로. 대형주로.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IT. 네. 반도체는 수요가 많이 늘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반도체 수출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요? 아니면 또 기조효과예요? 기조효과도 있고 이미 반도체 수요와 더불어서 이제 폴더블폰 판매에 대한 전망이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망했을 때는 3천만 대, 뭐 5천만 대 하다가 지금은 5억 대까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변화가 뭐가 있었길래? 폴더블폰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출시된다? 네,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모토로라에서 레이저 내놨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아이폰 11 같은 경우도 폴더블까지는 아니지만 듀얼 모니터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외형 변화가 생긴다라는 점에 있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반도체 수요도 좀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펑기업이라 그러죠. 미국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올해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뭐 가봐야겠지만 전망치 자체로는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레벨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 수요도 좀 살아나는 듯한 여기에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모멘텀 자체는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는 일반적으로 하시죠. 동조를 하는데 시기의 문제지 그렇겠죠. 10년 내내 앞으로 안 좋겠습니까? 그쵸. 다만 이제 언제 바닥 찍고 턴하느냐 이게 시기 맞추기 문제고 그쵸. 실은 그 시기가 올해 봄 그러니까 한 6개월 이상 전일 네.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 예상했다가 봄 지나니까 그럼 여름인가 봐 네네네. 여름 다 가는데 그럼 가을이겠지 가을도 다 지났다 그럼 반드시 겨울이야 근데 저는 올해 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올해 안에 반도체가 턴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전망을 하는 근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 3월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죠. 그래서 3%대에 불과했던 미국이 중국에 매겼던 관세는 21%가 됐고요. 점점 더 사이 나빠졌다. 네. 예.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졌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나 IT 수요는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낮춰질 거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유명 IT 전망하는 기관에서 반도체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는 뭐 다 플러스로 봤는데 제가 트렌드를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네. 매출액 증가율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히 내년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 네. 마이너스로 간 다음에 더 마이너스로 커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다운턴이고 그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한 나라도 보이지 않고 중국 내부 수요도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핸드폰 수요도 이미 꽉 찬 상황이고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수요가 레벨업되긴 어렵다. 그리고 네. 수환 기업들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 투자도 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제가 캐펙스 서베이 지표를 보니까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딜레이 될 수 있다. 빨라야 2019년 말 2020년 초 그 정도라고 보였다. 있다. 그렇게 추정을 했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때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와 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섹터 애널리스트는 1분기, 2분기 사이에 턴할 수 있다라고 2019년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뷰를 자료에는 쓰지 않았었고요. 세미나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나빠질 리는 없다. 그리고 외환 변화, 핸드폰의 외형 변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꺼렸던 투자들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 5G에 대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구간이 2020년이 될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국 중국이 더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네.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도 있고 지금 저는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는 중국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는 무역 합의하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이제 재는 것은 중국이죠.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은 합의에 나서려고 할 거고요. 이걸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물가 상승률이 2.8%고요. 2010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소매 판매 증가율은 7.2%입니다. 네. 산업 생산 증가율도 4%대고요. 고정자산 투자도 5%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매 판매를 빼곤 전부 다 6% 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매, 그냥 경기 부양책을 세게 할 텐데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책을 아무리 세게 해봤자 반짝하고 다 끝났거든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대외 수요 쪽에서라도 풀어주면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대결하는 구도를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줬는데 위안화 약세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돼지고기 물가 폭등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내부 수요나 그런 것들을 꺼뜨린다면 이게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년 흐름으로 간다면 오히려 내수 부양을 하고 대외 수요를 좀 안정시키면서 GDP 성장률을 하반경 기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네. 리커창 총리도 그 말을 했습니다.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하단 지켜라. 하단 신경 써라. 위기 국면임을 인식해라. 이러면서 미중 무역 합의가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내수 부양 정책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외 수요를 조금 안정시키기 위한 무역 합의. 그러니까 중국도 대외 수요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를 세게 던진 거죠. 동일 비율로 관세를 철폐하자. 그러면은 바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관세율이 3%, 8%에서 21%, 24%까지 올라오는 상황들이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환호할 것이고 경제 지표들은 정상화되는 궤도로 조금씩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우리나라에는 수급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사모펀드에 몰리던 돈. 그쵸. 그 돈 어디로 가겠노?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안 그래도 엇그제 무슨 리츠 하나 상장 롯데리츠 NH 리츠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거기 넣으려고 돈 넣었던 분들은 그 덕분에 피했죠. 네. 그런 분들은 참 운도 좋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돈이 갈 데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 예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으로 가기도 힘들고 주식으로 가기도 힘들고 펀드로 가기도 힘들고 사모펀드로 가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예금 쪽으로 자금이 막 쏠리고 있다는데 네. 조금만 변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유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에셋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자산가치 대비 에셋 인플레이션? 네.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지금 쌓이는 유동성? 쌓이는 유동성 이런 것들이 한 번은 폭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식일 것이다? 주식, 뭐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이 담보된 시장이라면 그리고 글로벌 전체 수요, 한국의 수요가 레벨업 된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다 올라가겠죠. 전 산업이 올라가고 전 지역들 부동산이 올라가 있는데 저성장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이클상 조금씩 올라온다라는 그림이 생긴다면 실질적인 수요, 차별적인 수요가 있는 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전국이 오른다기보다는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들 좀 집중화되는 현상, 쏠림화되는 양상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요즘 주식시장 왜 연이틀 계속 외국인들도 팔고 불안불안한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 몇 가지를 요약을 해주셨네요. 중국과 미국 생각보다 사이 안 좋고 진도 별로 안 나갔는데 우리가 오버해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좋을 겁니다. 네. 거기에 베팅하세요. 네. 그 말은 내년 봄쯤 네. 되면 주식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온다. 지금보다 더 싸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밴드를 생각하는 거는 2000선 밑으로 한번 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단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몇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건 2000 밑에서는 무조건 사자. 2000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에 잘 맞는 대형주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추천해 주셨고 네. 반도체는 올해 그렇게 안 좋았으니 내년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라는 네.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이건 새로운 트렌드니까 네. 좀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무슨 좋은 얘기 여러 개 들었는데 시클리컬 중에서도 뭐 조선 네. 화학 에너지 같이 예. 경기 민감한 애들 그리고 또 내년에는 IMO 2020이라는 뭐 환경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 새로운 수요가 조금씩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예.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시클리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뭐 아람코와 관련한 수급 변동, 네. 또 지수 변경하는 문제, 네. 연말에 코스닥 혹은 거래소 등등에서 대주주 회피 물량 네. 그런 것들. 12월 15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관세부과 그게 단기적으로는 통과되면 호재로 작용하겠고 네. 15일 이후에는. 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불안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가능성 있고 만약에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면 연말까지 단기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을 몇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유동성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자산 쪽에서는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을 네, 것이다. 이야, 배부른 느낌이 들죠.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내일 또 장 열리면 불안불안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지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뭐 판단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세미나하는 동안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주식 비중을 줄이기 힘드시다면 네. 인버스 ETF로 해지를 하자. 그러면은 지수 인버스? 네. 네. 예를 들어서 섹터 인버스도 있긴 한데 그 거래가 좀 많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이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인버스 ETF로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났다. 그러면은 플러스 5% 정도의 방어를 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많이들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거,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렇게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ETF라는 투자 상품, 인버스라는 뭐 생소함 그런 것들이 있으신데 저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약세뷰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장만 잘 읽으면 하락할 때든 상승할 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ETF 시장이 막 올라오면서 금도 ETF로 살 수 있고요. 네. 은도 살 수 있고 원유도 살 수 있고 달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판단만 정확히 한다면 그리고 뷰를 잘 해석해 나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뭐 향후 몇 년 뒤에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인버스나 뭐 상품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은 네. 향후 뭐 5년, 10년 투자하신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네. 들어둬야 할 이야기네요. 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앞으로도 좀 이것저것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더 성장을 많이 할 다양하게 것 같습니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쵸? 네. 아. 최근 들어서 한때는 뭐 지수 뭐 그렇게만 있다가 최근에는 섹터 인버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좋아 보이는 섹터를 사셔도 뭐 종목 고르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뭐 제가 아까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좋다라고 하면 반도체 ETF, 소프트웨어 ETF 사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네. 그 인버스 ETF라는 건 그냥 지수가 1% 내리면 그 녀석은 1% 오르는 친구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인버스 사는 게 늦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은 내일도 내릴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내일은 알겠어요. 예. 좀 뭐 반등 시도는 있겠죠. 네.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다시 2160을 넘어서 2200으로 가느냐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가능하면 특정 종목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인버스도 특정 종목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겠네요. 네. 그때 제가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아내한테 네. 남편을 쇼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질문을 들었다가 기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다양한 금융 상품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좀 더 안 좋아지면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래도 한번 진단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비슷한 시각 유지하실 것 같은데 워낙 논리가 탄탄하셔서 그래도 다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아마 예. 저희가 아직 연간 전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2020년 전망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올 텐데 그때 나오면은 뭐 종목도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종목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차인표 차장. 그때 정영진 이경민 차장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